자,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가 의심이 된다거나 감기 증세가 있었을 때, 그러니까 나의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을 바로 갔었는데 그것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1339나 또 선별진료소를 이제 방문하라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만약 지금 네. 나에게 어떤 지금 환절기기도 하니까 네. 감기 증상이 있다. 네.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 조금 전에 그 황성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그 국내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그 지침이 네. 오늘자로 7번째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감기 증상, 가벼운 콧물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그 집에서 준비해둔 상비약이나 네. 그다음에 일반 의약품을 이용해서 네. 자가에서 치료를 하시면서 경과를 관찰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. 일단 몸이 좀 이상하고 열이 난다, 그리고 기침이 있다 그러면은 네. 일단 상비약이거나 혹은 주위의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해서 네. 자가 격리해서 한 2, 3일 정도 지켜보는 것이 좋다는 그런 말씀. 네, 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그 자기가 어떤 여행력이 있다든지 다른 의심 환자나 확진 환자 접촉을 했었다든지 네네. 또는 자기가 기저질환이 있으면서 지금 이 증상이 일반 감기와는 좀 다르게 느껴질 때는 그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 되는데요. 방문하시기 전에도 1339를 통하거나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거기서 상담을 한 후에 선별진료소를 가셔야 되는데 그때 반드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